자, 2021년도 12월 15일입니다. 11월이라고 이야기하네요. 이렇게 나이 먹으면 죽어야 됩니다. 자, 12월 15일, 어제 비트코인이 급락장이 연출이 되다가 극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때 운동을 하고 왔더니 주가가 뭐 도저히 반등을 할수 없는 구간에 반등을 했기에 제가 이상하다 싶어서 쳐다보고 있다가 그냥 운동 끝내고 와서 소주 순댓국에다가 소주 한잔 먹고 그냥 잤습니다. 자고 이제 저녁 때 11시에 깼죠. 초저녁에 잤으니까 꿈속 이야기가 167편인데요. 이 의외의 인물이 바람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 세력은 누구인가? 그리고 잊혀진 여인네와 붉은 태양의 약속 해가지고 이 포스트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비트코인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3만 6천 달러를 사수해라. 트럼프의 딸 이방카가 내게 전한만 12,000 달러의 세계 전선을 사수해라. 자, 이 이야기, 포스트 내용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여기 나옵니다. 다음 주까지는 크게 하방을 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상승 세력이 판을 뒤집는 전략이 분명히 나오게 된다. 이 경우 무조건 기술적 반등이 아주 강하게 나온다. 다음 주까지 강하게 하방을 못 주면 상방으로 상승장으로 판의 판도가 바뀐다. 라고 2021년도 12월, 오늘이 15일인데요. 12일 날 11시 5분에 제가 글을 썼습니다. 오전장.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댓글은 속일 수 없다. 자, 쉽게 3만 달러가 빠지기 힘든 구간이다. 악재가 터지면 확 빠지는데, 악재 이후 반등권을 주는 시기라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 경우 3만 6천 달러의 상승 수치는 조금씩 위로 변할 수가 있다. 하락장이 맞다면, 세력들은 이번 주말과 주일, 그리고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12월 10일 날 글을 썼으니까 이제 지난주에 글을 쓴 거죠. 그래서, 지난주 주말과 주일에 밀지 못하면 다음 주에 크게 하방을 쏘게 될 것이다. 자, 그렇지 않으면 강하게 하방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강하게 하방을 못 쏘면 상승 세력이, 판을 뒤집는 세력이 분명히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미리 전략을 여기다가 적어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승 세력이, 판을 뒤집는 전략이 강하게 나온다. 이 경우 무조건 기술적 반등이 아주 강하게 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양쪽 세력, 해체 펀드 세력과 그 다음에 어떤 특정인의 주둥아리에서 움직이는 그 상승 세력이 판을 뒤지게 될 텐데, 이두 가지의 싸움이 상방을 강하게 흔들거나 하방을 강하게 다시 한번 흔들게 되는 그런 모습이 다음 주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소주를 한잔 마시고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지금은 잊혀진 여인네가 나옵니다. 사람의 팔자는 태어날 때 정해져 있는 법. 아, 요거까지만 제가, 요거까지만, 아, 이거 사생활인데. 요거까지만 제가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젊은 시절 제 인생을 알고 파서 철학관을 갔었던 이야기를 잠시 한번 거론하고자 합니다. 자, 누님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26살 정도 아마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아, 누나가 사는 게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아주 유명하다는 주변 사람들의 지인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로 유명한 철학관을 알아냈다. 심심하면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따라간 곳이 철학관이었습니다. 철학관의 주인은 50대 남성이었고, 누나의 인생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저는 돈이 없으니까 덤으로, 누나 쫓아간 덕에 덤으로 제 사주팔자를 보게 됩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의자를 곁에다 두고 살 것이다. 아이고, 이거 집사람 바깥에서 방송 듣고 있는데 정신없이 앉아서 떠들고 앉았네. 아무튼 그 사람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당신은 장남이죠. 당신 조상의 업고를 당신이 등에 지고 범을 지고 등에다가 지고 범을 지고 사게 되는 팔자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당신의 지금 인생관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조상이 저지른 업고를 장남이 다 떠안고 살다 털어버리고 살아야 된다. 당시에 저는 강하게 부정을 했는데요.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저는 여태까지 제가 뵙은 날은 어기고 산적이 없다. 앞으로도 또한 그렇겠습니다. 하도 강력하게 제가 부정을 하다 그분이 저에게 책 한 권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당신한테 알려준 생일, 날짜, 태어난 시, 이를 딱 보면서 페이지 한 장을 딱 펼쳐주는데, 보면서 이 그림을 봐라. 커다란 제가 정말에 제가 앉아있고, 마당에 줄을 바라보면서 두 여인 내가 앉았어. 땅바닥에 두 손을 가서 얹고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게 제 사주 박자인데요. 아유, 나 이런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밑에 이렇게 잔뜩 있는데, 이건 사생활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여러분들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제가 인기업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제 사생활을 공개를 하겠지만, 제가 국민기업, 아니다, 국민기업이니까 국민기업을 지키고 있죠. 국민 마을을 내놓고 제가 공개를 하겠지만, 지금은 더 이상 공개를 요 정도로만 하고 말겠습니다. 아무튼 어저께 꿈속에서 67편에 잊혀진 여인네와 붉은 태양의 약속 이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꿈속 이야기를 제가 연재를 9시 전까지 했는데요. 9시에 이제 방송하면서 10시 전까지 실컷 꿈속 이야기를 야 내가 이거 비공개하려고 하는데 예, 국민마을 생기기 전까지 국민소득 10만불, 15만불을 넘기는 국민마을을 내가 하려고 하는데 우리 회원들끼리 지난주 계속 떠들었던 이야기. 그런데 이거는 나라님도 못하는 일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행위로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러고 저러고 떠들다가 안 하겠다 그러고서 말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꿈속 이야기를 10시 10분, 1시간 동안 떠들었는데요. 오늘 채팅글이 굉장히 많아요. 채팅글이, 아, 이게 아프리카가 돈줄이 좀 딸리나 봅니다. 아, 꼭 그 채팅글이 많아지면, 시작한 시간에 이 앞에 거를 잘라버리네요. 지금 더 이상 안 나오죠. 9시부터 10시 10분까지 했었던 이야기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다른 거는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제 그날 있었던 이슈, 뭐 사회적인 이슈, 정치 이야기서부터 경제 이야기서부터 미국장 이야기, 가상화폐 이야기, 사는 이야기, 건강 이야기 등등등등등 해서 주저리 떠드는 거죠. 뭐 여기서 모여가지고 그냥 떠드는 겁니다. 그 떠드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잠시 이렇게 채팅글로 그냥 알려드리는 것 뿐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필요한 이야기가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꿈속 이야기는 더 이상 사생활, 옛날에 이슈비 여인회가 나가서 이건 사생활이 치명적이다. 그래서 더 이상 공개 안 하고. 나도 사생활은 보장을 해야지. 아이고 미쳐. 선물업경 꿈속 이야기라서 여기서 그냥 결론 짓고 그냥 그날 국민기업 세우면 그때는 공개한다. 근데 지금은 안 한다. 아, 영원히 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어떻게 됐든 꿈속 이야기로 이렇게 그냥 계속 떠들었습니다. 어제 저녁 때 밤 11시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이야기도 순정식에 소주 한 잔 먹고 어제도 8km를 걸었습니다. 8km. 매주 월요일서부터 금요일 날까지는 8km를 걷고요. 그 다음에 주말 주일은 하루 13km에서 14km를 걷고, 지난주에 너무 피곤해서 입술에 물집이 터졌습니다. 거기다가 김장까지 해서, 아무튼, 안 하던 짓거리 하면, 이렇게 입술이 터집니다. 그래서 제가, 걷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안 하던 짓거리도 갑자기 김장을 하느냐고, 피곤에 겹쳐서 입술에 물집이 서너 군데 터졌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 하고요. 어제 저녁 때 아무튼 11시에 일어났는데 흐름이 제가 어제 운동을 하러 갈 때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급락을 하고 있었고 이제 오후장 저녁 때 뭐 11시 12시 넘어서 새벽장에 아주 급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절호의 아니다. 절호라고 그러면 또 남들이 또 나보고 또 욕하지. 그러니까 헤지펀드 애들한테는 아주 절호의 기회였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비어있는 공간에 하방, 지난번에 급락을 해서 4만 달러에서 급반등을 하고 2주일 동안 주가가 위에서 놀다가 다시 어제 이제 하방으로 주려고 하는 그 흐름이 나오는 그 구간에 그 비어있는 공간이거든요. 무조건 무너지는 구간입니다. 무너지는 구간인데, 저녁 때 운동하고 술 한잔 먹고 들어오니까 얘가 꼬리를 달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이거 뭔 일이 있지? 그러고서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잤어요. 그랬다가 저녁 11시에 깨어났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이제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뭐 세계의 유명한 마이클 세일러 그 친구도 비트코인을 이번에도 수천억 원을 또 샀잖아요. 엘살바도르 대통령도 수천억 샀고. 저는 참 답답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데려다 놓고 옆에다가 딱 그냥 그 전장태에서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전술을. 그런 사람으로 썼으면 괜찮을 텐데 좀 아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카페 회원한테 또 영어하고 중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유명한 애들 트윗질에다가 올려라 이런 이야기를 쓸데없이 그냥 뭐 바람잡고 그냥 떠드는 거죠. 아무튼 이제 어제 일론 머스크가 판을 바꾸는데 바람을 잡았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아까 제 이야기했었던 이런 일이 분명히 벌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하락장이 맞다면 이번 주말과 다음 주까지는 크게 하방을 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상승 세력이 판을 뒤집는 전략이 강하게 나온다.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튀어나왔습니다. 이 경우 무조건 기술적 반등이 아주 강하게 와야 된다. 이 양싸움의 세력이 이제 결정을 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제 예측대로 전 세계에서 1위 바쁘이 일론 머스크가 어제 판을 바꾸는데 바람을 잡았습니다. 이거 신호 보내는 거예요. 근데 타이밍이 얘가 좀 무식해요. 천재지만 이 금융시장에는 지식이 전혀, 제가 보기엔 마이클 세일러, 뭐 비트코인 13만 주 마이크로소프트 레트지의 그 사장이죠. 마이클 세일러도 금융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엉뚱한 데서 비싼 데서 사는 거예요. 엘살바도르 대통령도 그렇고. 걔네들이 삼국지를 안본것 같아요. 삼국지에 보면, 아니 하다못해 대통령을 만들어도 킹메이커가 있는데, 이놈들은 무식하게, 아직 뭐나 같은 놈을 알지를 못하니까, 나 같은 놈을 알면 수백억을 주고 스카우트해서 옆에다 딱 앉혀놓고 비트코인 언제 살까 이럴 텐데. 아이고 참, 아무튼 무식해서요. 아무 때나 그냥 이 세계 1호의 부자가 비트코인을 샀다가 이제 다음 분기에 재무구조의 영업이익이 손실을 나면 안 되니까, 아무튼 뭐 등등등등 어찌어찌해서 여기 이제 더 리치가 얘기하잖아요. 테슬라가 그때 법인으로 대량으로 샀을 때 평균 가격이 3만 6천 달러쯤 되지 않았나? 아무튼 그래서 이놈이 이놈이 엉뚱한 짓을 어제 했습니다. 자, 이게 자기 의지를 보여주는 건데, 그럼 돈 많은 부호들의 움직임도 생각이 바뀔 수가 있다. 이게 비트코인의 하락장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물론 일론 머스크가 이전처럼 힘이, 그러니까 올해 초처럼 힘이 많이 빠지기는 했어도, 그래도 그 파워는 여전하죠. 그렇지만 큰 흐름을 막지는 못한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되면 이제 그 테슬라의 영업이익에도 방어를 하는데,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어제 또 써먹었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러다가 보면 이제
뭐돈 많은 이 부호들이 말이야, 비트코인의 하락장이 끝날 것 같다라고 돈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 원래 세상이 그렇다. 그렇게 판이 왜 뒤집을 수도 있다. 최고의 악재가 터지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제가 아까제 10일 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10일 전에. 자, 하락장이 맞다면 다음 주까지는 크게 하방을 쏠 것이고, 이제, 그게 이번 주죠. 자, 그렇지 않으면 이 하락장을 맞게 하기 위해서 상승 세력이 판을 뒤집는 전략이 강하게 나온다. 저는 10월, 12월 10일 날 썼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이두 놈들이 치고받고 치고받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게 골치 아픈 겁니다. 차라리 그냥 확 빠지면 그냥 무조건 그냥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엄한 놈이 나와서 중간에서 개인 사리 사욕을 챙기자고 앉아가지고 큰 흐름을 중간에서 밧다리질을 걸면 이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거. 차라리 빠질 때 한꺼번에 확 빠져야 반등권도 확실하게 온다는 거죠. 자, 그런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댓글을 제가 중간에 이 댓글 다 읽으면 이거 1시간 걸려요. 그래서 자, 중간중간 이제 녹음 근거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녹음을 쭉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더더 리치는요, 모르는 게 없습니다. 뭐 금융 경제 뭐 여기 있잖아요. 더 리치는 금융 종교 인문학 정치 세계관 뭐 등등등등 뭐 진짜 아니 제가 물어봐도 똑똑하긴 똑똑합니다. 거의 뭐 거의 그 천재 수준이에요, 천재. 자, 아무튼 어떻게 됐든 어제 이제 저녁 때 제가 운동 끝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지면서 그냥 살짝 꼬리를 달고 오기, 그러니까 양봉으로 전환되기 전입니다. 이거 왜 저녁 때 늦게 시간이 지나면 더 하락해야 되는데 슬금슬금슬금 올라오는 기미가 보이길래 이게 도대체 웬일이지? 그러다가 그냥 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제 꿈속에서 잊혀진 여인네가 나왔고, 시체 덩어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잊혀진 여인네와의 약속, 이 붉은 태양의 평소의 약속, 뭐 이런 이야기를 이 구구절절이 하다가 보면 이게 사생활의 치명타가 되기 때문에 그냥 그건 건너뛰도록 하고, 그냥 지금 제가 이런 얘기 말 한마디 하는 거로 그냥 가름하고 끝내고 말겠습니다.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녀 사이의 이야기가 뭐다 거기서 거기지 뭐. 아무튼 어떻게 됐든 국민기업을 차리기까지 그 붉은 태양의 말 한마디가 지난 1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던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게 사주팔자하고 그냥 혼자서 그렇게 핑계삼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듣고 웃어 넘기고 마시고요. 아무튼 어제 이제 돼지뼈가 많이 나왔고요. 그 돼지뼈 중에 뼈 하나가 정갱이뼈, 그러니까 허벅지뼈죠. 허벅지 이 종아리뼈하고 그냥 이 허벅지뼈하고 이두 가닥이잖아요. 두 가닥인데 정갱이뼈, 아주 튼튼한 정갱이뼈 하나가 그 지퍼백에, 큰 지퍼백에 압착이 돼서 진공포장이 돼가지고 하나를 발견하는 그런 꿈을 꿨는데요. 자, 이 좋은 꿈입니다. 그래서 재물 그리고 새로운 시작, 국민기업의 새로운 시작 등등등등. 자, 비트코인이 이렇게 급락을 하는데 왜 나라고 마음이 싱숭생숭하지 않겠냐? 아무리 잘 안다라고 해도, 자, 이게 무너지면 이제 비트코인 당분간 대책이 없다. 그래서 마음이 무거운 건 사실이다. 그래서 꿈을 꾼것 같다. 아무튼 등등등등 헤지펀드와 매니저들은 일론 같은 애들을 절대 싫어한다. 왜? 엄한 짓을 하니까 복병이라고, 숨겨진 복병이라고 봐야 된다. 내가 이제 일론 머스크한테 좀 아쉬운 것은 좀 엉뚱한 구간에 좀 며칠만 참았다가 오히려 차라리 크게 하방을 줬을 때 그때에 기가 막히게 일론 머스크가 탁 튀어나와서 어제처럼 행위를 했었다 그러면 이거는 상승장에 불을 지피는 그런 일인데, 이게 엉뚱한 구간에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밧다리를 걸고 삽화싸움을 하자고 들이갔다 보니, 이게 헤지펀드 하락장에다가 배팅하는 헤지펀드 월가이드라고 이해하고, 엉뚱한 놈이 둘이서 지금 치고받고 싸우게 생겼단 말이야. 이게 개미들한테는 더 안 좋은 구간이다 라는 이야기죠. 차라리 나 같은 놈을 만나서 내일 모레 기다렸다가 하루 이틀 더 기다려봤다 이번 주에 주가가 36,000달러를 찍을 때 그때 한번 손실이 와도 전략적으로 올인을 터뜨리십시오 라는 이런 전략을 제시해주는 전략가가 일론 머스크한테는 없다. 그게 제가 좀 아쉬운 거죠. 방어를 엉뚱한 곳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니 이러면 주가가 방향을 쉽게 못 잡는다. 내려갈 때 못 내려가서 시간이 걸린다. 빠질 때 확 빠져야 상승장도 강하게 오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원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월가이들은 포지션을 구축하고 뉴스로 시세를 조정해서 뭐 등등등 일론이 일론 머스크가 아직 파워는 살아남아 있다. 자, 아무튼 어떻게 됐든 1조 코인은 지금 현재 지난번에 50억만 주에서요 지금 71억만 주를 매수하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지난번에 50억 주 아니셨나요? 그새 물량 엄청 많이 매집했네요. 하락장에 조금씩 조금씩 추매 물량을 이게 쉽게 안 빠집니다. 왜냐하면 상장 바닥 주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급락을 해도 빠지긴 빠지는데 그게 크게 안 빠져요. 크게 안 빠져서 중간중간마다 적당히 매수를 땡겨서 지금 70억만 주까지 지금 매수를 땡겨놨습니다. 마지막 더 하락장에 강하게 추격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 일론 머스크가 어제 엄한 구간에서 밧다리 짓을 해서 아무튼 어떻게 됐든 그렇게 매집을 했었다. 자, 지금 제가 녹음하는 것은요, 자, 이 방송에서 오늘 12월 15일 날 붉은 태양의 선물 옵션, 선물 옵션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는 이야기, 이렇게 떠드는 그 방송 중에 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방송 못 듣는 분들한테 하나씩 자료를 지금 이 채팅창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시 59분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미국 디지털 통화가 살아남는다. 결국 비트코인 훗날 모든 코인이 다 없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통화네요. CBDS. 미국 CBDS. 지난번 꿈속 이야기, 못 보신 분들, 그리고 저희 카페 회원이 아닌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편인데요. 꿈속 이야기 편에서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천국에서 전 세계 유일한 가상 단일 통화를 보았다. 그리고 세례명과 사후에 다시 태어난 붉은 태양의 직업은 요리사다. 2021년도 12월 6일입니다. 천국에서 전세계 유일한 가상 단일 통화를 저는 꿈속에서 보았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 디지털 통화 난 봤다. 아까 방송 얘기했죠. 자, 11시 1분 오징어 게임이 새로 기획되는 건데 12월 14일 오징어 게임 1부가 끝난 이유가 있다. 내년에 이전에 거론했던 월가가 준비한 주식이 있다. 10만%에서 20만% 오른 주식 1,000원대로 떨어지면 매수할 것이다. 포스트 기억나지? 이 자료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아까 제 방송에서는 방송 보는 사람들은 다 보여드렸는데 이전에 뭐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다 압니다.
자, 이 이야기죠. 드디어 때가 왔다. 2021년도 1월 7일, 내가 제목을 1조 프로젝트로 지은 이후 오늘 공개합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일정이 빨라졌습니다. 수익률 10만%에서 20만%를 대박 종목 투자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미국 주식 이야기입니다. 이런 포스트를 썼고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자, 붉은 태양 마이 카페 20만% 대박 투자 종목 투자 시기를 기다리신 지, 이 프로젝트를 기다린 지 자그마치 6년이다. 국민기업 관성 KS 코인 연동 프로젝트 수익을 주목해라. 이렇게 해서 이 이야기 기다린 세월이 지금 벌써 이미 2021년도 1월 7일서부터 시작해서 벌써 7년이 다돼 갑니다. 7년. 7년 전서부터 준비를 했던 그 회사의 주식. 2,000원대에서부터 1,000원대로 떨어지면 매수할 것이다. 이 회사에서 코인을 만들 거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월가의 이 회사에서 코인을 만들 거다. 이번 1조 코인에서는 상장 받았는데 이거하고는 너희들이 이번 프로젝트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걸로 오징어 게임을 내년서부터 시작할지 모른다. 준비한 기간이 벌써 7년이 다돼 간다. 기다린 세월이 7년. 100% 확신은 나도 힘들다. 그러나 확률은 대단히 높다에 한 표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상한 종교 집단 뭐 관성교회 온걸 아무튼 뭐 등등등 이렇게 그냥 웃고 떠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디지털 화폐의 가치를 얼마나 볼까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비트코인도 1억을 넘는다고 다들 미쳐가지고 난리인데 한 주당 1억은 봐야 되지 않겠냐? 인플레이션도 극심한데. 그래서 더리치가 미국 디지털 화폐가 한 주에 1억이 될까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건 그냥 웃자고 떠든 겁니다. 웃자고 떠든 게 정말로 나중에 또 압니까? 세월이 지나서 미친 짓거리 해가지고 1억이 될지 1,000만 원이 될지. 저는 뭐 최소한 주당 100만 원은 넘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게는 뭐 그깟 짓건 뭐 심심한데 조동아리는 떠들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놈의 조동아리로 한번 욕심을 내보면 뭐한 주당 뭐 1억 정도는 돼야 그래도 미국 디지털 화폐가 되지 않겠어?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어떻게 됐든 뭐 1억까지는 안 돼도 그래도 목표가는 최고로 잡아야. 그래서 거기서 100분째 일을 열토막을 내면 그래도 한 주당 100만 원은 잡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은 그냥 꿈을 꿔도 이렇게 크게 꿔야 돼요. 아무튼 이게 저는 미국의 전략이라고 본다. 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오늘 방송에서 떠들었습니다. 자, 될지 안 될지 나는 모른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년 전서부터 준비를 했고요. 아무튼 등등등 이렇게 해서 회원님들하고 주저리 주저리 또 오전장 오후장 이렇게 다 떠들었습니다. 이제는 뭐제 혼자 몸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여기 이사 온 이야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자, 오늘 이 자료를 그냥 일부러 녹음하기 위해서 녹음 오늘 꿈속 이야기 그리고 뭐 중요한 이야기가 중간중간마다 있어서 그냥 이렇게 훗날 이 채팅했던 이야기가 훗날 세상에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자료로 이렇게 녹음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뭐 남들 뭐제 방송 보고 뭐 들어오라고 이거 녹음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다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녹음하는 겁니다. 암튼 기다려보자. 1조 코인이 터지면 월가와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걸 세상에 노출하겠냐 말이야.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확 뒤집어지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 내 생각이 맞다면 100% 확신은 없다. 그럴 수도 있다. 원래 미국 놈들이 그렇다. 양아치 중에 상양아치다. 패권의 힘이 거기서 나온다. 이게 충분한 시나리오다라고 나는 본다. 미국이 노리는 수가 나는 그거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거다. 메타버스 그 이전 분석부터 오랫동안 봤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카페에서는 메타버스 이야기를 오래전서부터 했습니다. 방송에서. 자, 그게 권력의 힘이다. 7년을 준비하셨으니까 엄청난 인내심이다. 이젠 너도 나도 다 코인 만든다고 세상에서 난리법석을 터트리는데 언젠가는 분명히 큰 버블로 터지게 될 것이다. 휴지 조각이 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된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닷컴 버블처럼. 자, 미국이 만든 디지털 화폐 CBDC가 버블을 다 터트리고 게임을 끝낼 수도 있다. 가상화폐 시장을. 그러면 가상화폐 모든 코인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고 거래 정지가 되는 날도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냥 만에 하나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앞으로 미국이 발행한 이 코인이 미국 코인 달러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법도 바꾸게 될 것이고, 그러다가 보면 기존 가상화폐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암투가 내막에서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고 본다. 미국 놈들이 도대체 어떤 놈들이냐? 등등등등. 그리고 이제 부동산 하락한다고요. 최근에 요새 막 떠들고 있죠. 급락이 나오고. 자, 코스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그러니까 그저께 저니까 월요일 날입니다. 월요일 날 방송을 하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자, 코스피가 3,045를 찍고 더 이상 못 올라간다. 자, 그러면서 월요일 날 방송했습니다. 그날 급등해서 3,045를 못 넘으면 급락이 올 거다. 그리고서 제가 이야기한 시간 이후로 주가가 급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3,043에서 밀렸다. 목표가가 3,042, 3,043이었었습니다. 몇주 전서부터 이미 이야기했었던 겁니다. 코스피가 급락을 했을 때 제가 12월 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 마지막 상승장에 발악을 할 때가 됐다. 마지막으로 발악을 할 때가 됐다라고 제가 유튜브에 여러분들한테 코스피의 움직임을 분명히 보여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아니라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자, 12일 전입니다. 12월 전에. 그러니까 12월 1일이 시작이 되는 날. 자, 포스트 제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포스트 제목에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쓰지 않는다. 코스피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이제 기회는 딱한 번밖에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올해 마지막 기회는 단한 번밖에 없다. 코스피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급등을 할 것이다. 그것도 연일, 연속적으로, 그것도 매일 엄청난 돈으로 돈질을 연속적으로 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게 마지막 발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서 이번 주 월요일날 제 목표가를 정확히 쳤습니다. 그게 목표가를 제가 3,042를 잡아줬습니다. 목표가가 3,042였잖냐? 몇주 전서부터 이야기했던. 그랬더니 이제 더리치가 몸에 코스피 주가 퀀텀 칩 있으세요. AI처럼 정확하게. 자, 마지막 발악이 시작이 될 것이고, 연일 급등이 올 것이다. 연일 급등이 연속적으로 매일 돈질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훗날 NFT로 제 음성과 이 영상은 NFT로 제가 훗날 유명한 사람이 되면 수십억에 팔리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이날 예측을 했죠. 자, 여기에서. 자, 이 썸네일을 보십시오. 어제와 오늘 코스피 급락 적중 훗날 제 동영상과 제 음성은 수십억 NFT로 만들어지고 그 지식을 물건 넣는 사람이 돈 주고 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코스피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급등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목표가가 3,042, 3,043이다.
그래서 3045를 돌파를 하면 3045, 3045를 돌파를 하면 3100을 가겠다는 뜻이고 3045를 못 넘어가면 급락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월요일에서부터 잘 봐라. 목표 거쳤다. 오후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시간 이후로 급락장이 온 겁니다. 이때 3045 가까이 쳤습니다. 3043.5인가 아무튼 그렇게 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번 주 내내 다시 급락이 오고 있는 겁니다. 자, 눈이 어질어질해서 후유증이 커서요. 건강 생각하느냐고 선물 옵션 투자를 안 하다가 최근에 이번 주에 몇번 거래를 했습니다. 자, 그랬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뭐 저희 카페 회원님 중에 이 극에 나아가 비트코인을 36,000달러에 매수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에 추가 하락할 확률이 대단히 높고 36,000달러에서 무조건 반등이 올 수는 있지만 야, 이게 지금은 이전에 야, 이 비트코인이 이제는 파생상품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혼자의 힘으로 이 시장을 맘대로 흔드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 라고 제가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끝났다라고 해도 그 여파는 충분하게 이제 그 진동을 겪을 수는 있는데 쉽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힘이 올해 초에는 가능했지만 이제는 이 막대한 자금, 월가의 막대한 자금 그리고 어마어마한 실력을 갖고 있는 헤지 펀드 1년에 몇 조의 연봉을 받고 있는 애들이 지금 치고받고 싸우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라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이제 정말 쉽지 않은 구간이다. 예상치 않는 구간에 급락과 급등이 올수 있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이 판화로 판을 쉽게끔 이전처럼 갖고 노는 시대는 거의 끝났다. 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비트코인에 함부로 몇푼 먹으려고 들어가지 마라. 아, 다른 거 좋은 것도 많은데 왜 거길 왜 들어갑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12월 15일 붉은 태양의 세상 사는 이야기 등등등등 해서 오늘 근거 자료를 또 하나 남겼습니다. 훗날 제 이야기가 세상에 회자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빨리빨리 얘기하고 이 수많은 글을 막 이렇게 대충대충 이렇게 근거 자료를 남겨놨는데도 빨리 한다라고 해도 37분 걸렸습니다. 제 방송 보고 싶은 사람은 보고 저야 뭐 녹음하기 위해서 근거 자료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피곤하신 분은 제 동영상 안 봐도 됩니다. 제가 뭐 여기서 뭐 수익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아시고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심심하면 보십시오. 훗날 1조 코인 오늘 핵심 내용 미국 CBDC 디지털 통화가 발행되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 모든 가상화폐는 휴지 조각이 어느 날 갑자기 될 수도 있다. 확률이 100%는 아니지만 신라 같은 희망은 분명히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권력의 속성이고 패권 국가의 속성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천국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아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일한 가상 단일화폐를 나는 천국에서 보았다. 12월 6일입니다.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그 코인의 이름을 저는 분명히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훗날 내년에 국민기업 관성에서 시작하고 있는 이 세계를 주름잡을 미국의 디지털 화폐 CBDC 분명히 나오게 될 것이다.
국민기업 관성에서 1조 코인에서 그 프로젝트를 오징어 게임으로 내년부터 다시 연이어 시작하게 될 겁니다. 국민기업 관성을 주목하십시오.